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코드업, 시언어, 기초, 백제풀이 65번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조건, 선택, 실행 구조에서 나와 있네요. 조건, 우리 보통 if문이라고 하거든요. 선택, 실행 구조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두개 이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수 세 개를 입력받아 짝수만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세 정수 ABC를 입력받아 짝수만 출력하자. 그럼 짝수를 출력할 때 뭐냐라는 거죠. 뭐가 짝수냐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짝수가 뭐예요? 뭐가 짝수예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짝수는 2, 4, 6, 8, 10 이런 게 짝수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랄 거예요? 외웠어요? 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 우리가 말하는 모든 숫자를 다 외워서 이거는 짝수야, 이거는 홀수야, 이걸 다 외웠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거는 짝수야, 이거는 홀수야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나요? 이건 홀수야, 이건 짝수야. 다 가르쳐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홀수와 짝수를 구분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슬치기를 했거든요. 구슬 따먹기. 그런 걸 했을 때 홀짝이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홀짝이라는 게임을 해서 구슬 따먹기를 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요. 주먹으로 구슬을 쳐요. 몇 개를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질 수도 있고 모르고 질 수도 있겠죠. 주먹에 구슬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이 구슬이 내 손에 들어있는 구슬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슬 따먹기를 했었는데 손에 들어있는 구슬이 한 번에 봤을 때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먹에 구슬을 쥐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손에다가 구슬을 내려놓아요. 어떻게 내려놓냐면 두 개씩 내려놓아요. 두 개씩 내려놓고, 한 개가 남았네? 그러면 홀이야. 라고 했고요. 다음에 구슬을 막 쥐고 있는데 내려놓을 때 이제 두 개씩 내려놓죠. 두 개씩 내려놓아요. 두 개씩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우리는 짝수라고 했어요. 이거를 홀이라고 했고요.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자, 이것을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홀짝을 구분할 때, 지금 이거는 뭘한 거와 똑같아요? 숫자를 2로 나눈 거와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가요? 나머지죠. 나머지가 뭐예요? 1이면 우리는 홀이라 그랬고요. 나머지가 0이면 우리는 짝수라고 했어요. 이것을 계산하는 연산자가 있었죠. 뭐예요? 나머지 연산자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이 나머지 연산자는 만약에 5를 2로 나누었을 때 2는 4 하면 1이죠. 그래서 나머지 1. 요 1값을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버린입니다. 얘는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얘를 구한 것은 몫이라고 했어요. 몫은 필요 없어요. 이건 버릴 거예요. 뭐만 우리는 필요하다? 이 나머지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나머지 연산을 하는 게 뭐라고요? 퍼센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연산을 가지고 뭘로? 2로 나누는 퍼센트 연산을 해버리면 2로 나누는 퍼센트 연산을 하면 무조건 0 또는 1만 남게 되겠죠. 그랬을 때 0이면 짝수고 1이면 홀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홀수와 짝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설명 더 들으러 가볼까요? 참고를 하는데 if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되는 구역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코드 블럭을 시작하는데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죠. 이 괄호가 뭐가 돼요? 참일 때만 실행하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이 시작되고 이 블럭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실행하는데 어떨 때이 조건이 참일 때만 여기 블럭 안에 들어 있는 이 모든 것을 실행을 해요. 거짓이면 이 블럭을 점프해요. 이 블럭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냥 점프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다음 단계로. 자, 그래서
조건 선택 실행 구조는 주어진 조건을 검사해서 그 결과가 참인 경우만 코드 블록 안에 작성된 내용을 순서대로 실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했네요. A를 2로 나눈 나머지의 그 결과가 뭐와 0과 같으면, 그죠? 같다라는 거잖아. 이게 같다가 참이 되면 요 블록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A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지 않다면 이 블록은 실행되지 않고 밑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거죠. 두 번째 받은 B의 값을 2로 나누 나머지가 0이면 이 블록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해.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와서 다음으로 가. 라고 되는 거죠. 또 우리 C도 받았죠. C를 나누기 2를 하는데 나머지 연산해. 나머지 2를 해. 그 결과가 0과 같으면 참이면 여기 블록 안을 들어가서 실행해. 그렇지 않으면 블록 안 들어가지 마. 바로 내려가. 라고 되는 거죠.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int a, b, c의 변수를 선언하고 scanf 가로 열고 %d 하나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무엇으로? a의 것을 a의 변수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a의 변수 주소에다가 저장합니다. print f 가로 a로 나눈 나머지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짝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F11번 다음에 2 하면은 짝수입니다. 다시 1 하면 홀수입니다. 다시 7 하면 홀수입니다. 자, 이렇게 2항 연산자가 만들어진 거죠. 3항 연산자.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가 홀수,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거, 이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if로 가볼게요. if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뭐예요? a의 퍼센트 %e 나머지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괄호를 해요. 괄호가 옆에 있든 밑에 있든 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중괄호가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예제로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printf 가로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d 띄우고 콤마 a를 출력해라. 자,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여기 한번 띄워서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true이면 얘를 실행해. 괄호 안에 들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괄호 안으로 들어가지 마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해볼까요? print f 괄호 열고 끝 이렇게 해볼게요. 끝. 자, 여기는 여기서 역슬래시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니? 이 결과가 true이면 뭐해라? 괄호 안으로 들어가 프린터 해 라고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괄호 안으로 들어가지 마. 뭐해? 바로 내려가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끝이 출력되겠죠. 끝은 항상 출력됩니다. 그죠? 왜? 무조건 이거 다음에 if 다음에 if가 참이 되든 거짓이 되든 내려올 거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은 이 프린트는 어때요? 참일 경우에만 어떻게? 얘의 결과가 뭘 때? 참일 때만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F11번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F11번 1 눌러볼게요. 1은 거짓이죠. 1은 홀수가 아니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그러면 그냥 끝. 다음 2를 눌러볼게요. 2는 짝수죠. 그래서 2를 출력하고 끝. 이렇게 됐나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5를 입력할게요. 5는 홀수죠. 그러면 출력하지 않고 끝. 그죠? 다시 6은 짝수죠. 그래서 출력하고 끝. 이렇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완전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자,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Ctrl-C, Ctrl-V, Ctrl-V 할게요. 그리고 조금 작게 만들어서 보일 수 있게. 그러면 입력을 몇 개를 받아야 되죠? 네, %d, %d 하고 이제 가서 %b, %c 됐죠?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를 출력해. 다음에 B를 출력해. C로 나눈 값이 짝수이면 뭐해라? C를 출력해. 그런데 요 뒤에 거는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은 줄바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됐으면 F11번. 그리고 예제 입력값을 한번 해볼게요. 예제 입력값. 다음에 F11번 했으니까 컨트롤 V, 엔터. 4, 2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코드 제출하러 가볼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코드 제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제출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풀이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일단 이 문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if문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실행할 것인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이것을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뭐예요? 선택하는데 일단 그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홀수, 짝수를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얘를 그 조건에 의해서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얘는 한 줄이죠. 얘는 한 줄입니다. 한 줄은 굳이 이렇게 괄호들 하지 않아도 바로 한 줄이기 때문에 얘와 배칭이 돼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괄호가 굳이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나요? 괄호를 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엔터를 쳐서 엔터를 쳐서 엔터를 쳐서 요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털쌤입니다. C 언어 기초 백제 풀이 66번 가겠습니다. 똑같이 선택형이네요. 정수 3개 입력받아 짝, 홀 출력하는 거. 아,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네요. 앞번에서는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둘 다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만 판단했었죠. 짝수이면 이거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짝수이면 짝수, 홀수이면 홀수를 출력하게끔 하겠네요. 새 정수 ABC가 입력될 때 짝, 입은, 홀, 오더를 출력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에는 형식이 또 바뀌었어요. 추가가 된 거죠. 형식을 보면 여기 if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참. 그죠? 참일 때 다음에 else 블럭 해서 블럭 1과 블럭 2가 생기는데 얘를 실행할 때는 어떤 거? 조건식이 참이면 얘를 조건식이 거짓이면 else 있는 블럭식을 이렇게 실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저 위에 있는 여기 if문의 조건 선택 실행 구조는
주어진 조건을 검색해 참인 경우에는 코드블럭 1을 실행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코드블럭 2를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시까지도 나와 있을 거예요. 예시가 나와 있어요. if a%e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연산이고 그 나머지 결과가 0과 같으면 어떤 거? 코드블럭 1번 여기를 실행하고 예의 결과가 거짓이면 else 밑에 있는 블럭을 실행한다 라고 했어요.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짝수죠. 그래서 프린트해라 뭐로 여기는 s 스트링이죠. 스트링 스트링이라서 요렇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s 스트링해라 뭐 출력해라 order를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되는 거죠. 얘도 실행하고 얘도 실행하지 않아요. 얘를 실행하면 얘는 실행하지 않고 그죠? 1을 실행하면 2는 실행하지 않아요. 둘 중 하나만 실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 있는 거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f a%e 라고 했죠. a%e 라고 했더니 뭐가 됐어요? 그것이 0과 같으면 true 여기 코드 1번을 하고 이게가 false 거짓이면 else에 있는 이 블럭 2번을 해라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명령을 하러 가면 된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나타내면 이 문법으로 나타낸 거고 순서대로 나타내면 if 물어보기를 다이아몬드가 if예요.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이쪽이죠. true 해서 이분을 출력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은 아예 가지도 않죠. 그런데 if 물어보기를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같지 않아 0이 아니야 라고 해서 false로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order를 출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길이 아예 다른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길을 바꿔주는 것, 제어를 한다라고 하죠. 길을 바꿔주는 것, 역할을 하는 게 if 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코드 가볼게요. int a와 b와 c를 변수 선언하고 scanf 괄호 열고 쌍따옴표 %d %d %c 하고 콤마 %a %b %c로 입력을 받아서 저장하겠다. printf 아 프린트부터 하면 안되겠네요. if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if 괄호 열고 a를 %e 나머지가 그 나머지가 0과 같니? 그러면 뭐해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printf 괄호 열고 쌍따옴표 %s 그리고 콤마. 자, 왜 s냐면 여기에 문자 열이죠. 저 문자 열이기 때문에 S를 했습니다. 찍고 EVEN을 출력해라. 그런데 앞에 거 보니까 줄이 바뀌어서 출력되죠. 찍고 난 뒤에 줄을 바꿔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만약에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지 않아. 그러면 ELSE 그리고 괄호 열고 엔터 똑같이 PRINTF 괄호 열고 %s, 콤마 찍고 뭐예요 이번에는 order, odd 하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역설 래시 n 줄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게 몇 개가 필요한 거죠? 얘가 세 개가 필요한 거죠. 얘가 세 개가 필요하니까 얘를 조조조조 shift 화살표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shift 화살표 눌러 내리고 컨트롤 c 내려와서 컨트롤 V, 컨트롤 V 하면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A를 B로 여기 A를 C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F11번 그리고 예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엔터 order 2분 2분 나왔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얘의 조건식이
여기서 나온 조건식 얘가 참인 경우에는 이 블럭을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쳐서 이 블럭을 실행을 해요. 참이 아니면 else를 실행을 합니다. 얘를 실행을 해. 그래서 else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합니다. 만약에 else가 없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 참인 경우에는 얘의 블럭을 실행을 하고, 참이 아니면 이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참이면 얘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지 않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이 아닌 경우, 거짓인 경우에는 얘를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길이 다른 길입니다. 아시겠죠? 길이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출하러 가볼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제출. 컨트롤 V. 완전 길죠? 제출. 채점 중입니다. 어? 잘못됐대요. 응? 잘못된 프리가 뭘까요? 가보십시다. 뭐예요? 어? 2분인데? 2분, 오더가 나왔네요. 뭔가 하나가 제가 잘못했나요? 분명히 여기는 정확하게 했는데, 그죠? 그럼 올라가 볼까요? 뭐가 틀렸죠? 찾으셨나요? 아하! 왜 여기를 우리가 C라고 적었을까요? 여기 A, B, C가 있어서 C를 적었나 봐요. 아이고, D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F11번 하고, 이제 1024를 한번 해볼까요? 1024, 2. 자, 2분 나왔네요. 아하, 나왔네. 다시 컨트롤 A, 컨트롤 C. 돌아가서, 다시 제출하기. 아이고. 요거 버튼 눌러야 되죠. 그리고 고치기. 여기서 고쳐도 되겠습니다. 뭘로? D로 바꿔줄게요. 다음에 제출. 컴파일러로? D? 다시 가볼게요. 하. 여기는 C고, 여기가 D죠. 아이고, 참말로. 다음에 제출. 오, 정확한 풀이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되면 찾으면 돼요.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코드업 C 언어 기초 백제 풀이 67번 가겠습니다. 고고고! 67번 똑같이 조건 선택 실행 구조이고요. 정수 한개 입력받아 분석하긴 하네요. 뭘 분석해야 될까요? 자, 문제 설명을 보면 정수 한 개가 입력되었을 때 음수, 양수, 그다음에 짝수, 홀수를 출력해 보자라고 있어요. 아, 하나가 입력됐을 때 음수이니? 양수이니? 너 음수면 짝수이니? 홀수이니? 이렇게 둘 다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두번 물어보라는 거죠. 두번 물어봐라.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if 문 안에 다시 if 문을 넣는 구조로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걸로 짜보면 이렇게 짤 수는 있어요. 자, 한번 짜볼게요. 우리가 그냥 짰던 거는 int A라는 변수에 입력을 하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 SCANF, 가로 열고, percent, 쌍따옴표, percent D, 하고, percent A. 해서 A를 하나를 받는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출력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물어보고 출력하면 되죠. 뭐라고? if, 물어보기를, 맨 처음에는 뭘 물어보라 그랬어요? 음수, 양수 물어보는 거네요. 음수니, 양수니. A가, 0보다 크면 printf 괄호 열고 출력해야 되죠. ampersand s 컴마 찍고 이거이면 plus 플러스 다음 그렇지 않으면 else printf percent s 그게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minus 마이너스를 출력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되죠. if 괄호 열고 골 숫자수를 물어보래요. 그러면 a를 퍼센트 2 하죠. 그 결과가 뭐하고 같으면 0하고 같으면 printf 괄호 열고 퍼센트 s 컴마 짝수니까 even ELSE PRINTF 퍼센트 S ODD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짜도 돼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F11번 다른 입력값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엔터. 나오긴 나오는데 줄 바꾸면 안 됐네요. 여기다가 줄 바꿈.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 하면 돼요. 다음 여기서 다시 F11번. 컨트롤 V. 엔터. 자, 나왔죠? 근데 이렇게 짜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어떻게 짜라냐면, if 안에 if 중첩해서 짜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if가 있고 그 안에 또 if가 있죠. if가 있고 그 안에 또 if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짜도 되지만 안에다 집어넣고 짜봐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괄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서 연결했던 것을 요렇게 두 줄로 괄호를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중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얘를 잘라서 컨트롤 X 해서 여기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맞춤 해야 되겠죠? 줄맞춤. 줄맞춤 안 하면 헷갈립니다. 줄맞춤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출력할 때 프린트문을 또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쓰면 되겠죠. 그리고 S를 굳이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넣어줘도 됩니다. 얘는 뭐 해야 돼요? 크니까 얘부터 해야 되겠네. 플러스, 그죠? 플러스 컨트롤 X.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N. 이제 오더죠. 이것도 이만큼 해서 컨트롤 C 이렇게 붙여버리면 아 여기는 플러스니까 오케이. 다음 이제 내려왔을 때는 다시 이걸 또 하죠. 컨트롤 C 내려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그리고 얘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참이면 요만큼을 실행을 할 거고요. 거짓이면 이만큼을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참이면 얘한테 한 번만 더 가서 물어보겠죠. 짝수니? 그러면 너는 플러스이면서 짝수야. 짝수가 아니니? 그러면 너는 플러스이면서 홀수야. 물어봤더니 얘가 거짓이야.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야. 그런데 짝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너는 짝수야. 마이너스이면서 홀수야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중첩 if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이게 더 훨씬 더 복잡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짤때 이렇게 짜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한 걸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해석하기 좋은 걸 짜세요. 이렇게 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중첩해서 굳이 짜지 않아도 되는 거면 중첩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하시고 만약에 중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양수이면서 짝수인 걸 찾아라라고 할 때도 있죠. 양수이면서 음수인 걸 찾아라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음수이면서 짝수를 찾아라. 음수이면서 홀수를 찾아라. 아, 여기 양수군요. 양수이면서 홀수. 이런 식으로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를 만족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죠. 둘 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런데 둘 다를 만족하지 않고 그냥 출력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둘다 만족하는 경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같이 비교해야 되는 경우에는 중첩해서 써야 됩니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결과를 한번 봅시다. 복사, 붙여넣기, 엔터. 홀수이면서 2분이다. 자, 제출하러 가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네, 정확한 풀이라고 나오죠. 자, 요것도 정확한 풀이고요. 다시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한번 제출해 볼게요. 제출. 네, 정확한 풀입니다. 나오죠. 따로따로 할 거와 같이 이렇게 중첩해서 해야 할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조건이 참이고 두 번째 조건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알겠습니까?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고 두 번째 조건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무언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면 이렇게 중첩을 해서 사용을 한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탈쌤입니다. C언어 기초백제풀이 68번 가겠습니다. 고고고. 선택 실행 구조, 정수 한 개 입력 받아 평가 출력하는 겁니다. 평가. 평가라고 하면 A, B, C, D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A, B, C, D 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90점 이상은 A, 70점 이상은 B, 40점 이상은 C, 40점 미만은 D가 되겠네요. 참고로 여러 조건들을 순서대로 비교하면서 처리하기 위해서 조건문을 중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순서대로 검사하고 실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중첩시키면 이렇게 계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복사 한번 해볼까요? 잘 보이나요? 컨트롤 C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잘 안 보이네요. 이것을 잘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또 들어가겠죠. 이거보다는 어떤 게 좋다? 이렇게 if else if. 그러면 조건을 하나 물어보고 이 조건이 아니야? 그럼 두 번째 거 물어보고, 더 많아?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조건, 네 번째 조건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else.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너는 이걸로 해. 그래서 위에 게 모든 게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에 else. 이렇게 돼요. 위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 순서대로 조건을 검색할 수 있다. 어떤 조건이 참이면 그 부분의 내용을 실행하고 조건 선택 구조를 빠져나간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1번이니? 1번 조건에 맞니? 아니? 그럼 2번 조건이니? 그러면 요 밑에 거는 한다 안 한다? 아예 실행조차 안 하고 점프해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else if를 안 하고 그냥 if else를 다 지운 상태에서 했으면 얘에서 조건에 걸렸어요. 그리고 얘를 실행했어. 그런데 밑에까지 계속 물어봐요.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비효율적인 거죠. 이미 여기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이미 A를 받았는데 너 점수가 B니? 너 점수 B니? 너 점수 C니? E니? D니? 계속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else if를 하게 되면 현재 조건이 참이 돼버리면 밑에 조건들은 아예 실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져나가는 걸 잘 보세요. 조건 1이 true이면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요. 밑에 2, 3 걸려가요? 아니, 건너가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야. 그러면 false에서 다음 조건으로 가죠. 두 번째 조건이 참이 돼버렸어. 그러면 바로 2번을 실행하고 끝. 그죠? 밑에 걸 아예 실행하지 않죠. 이렇게 되는 구조가 여기 else if라는 구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평가 값을 보면서 짜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입력 받아야 되죠. 변수 선언 int a를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scanf% 땅따옴표 %d 무엇을 받아요? a를 받겠다. a라기보다는 여기에 a 있으니까 n이라고 할게요.
n의 것을 받겠다. 그죠? n으로 합시다. n 됐죠? 여기 a 있어서 자꾸 헷갈릴까봐. 다음에 if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if 물어볼 거야. if 그래서 가로 열고 너의 점수가 n이 90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print f 가로 열고 너는 a야 라고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고 너가 else, else, if 또다시 물어보는 거죠. n의 값이 얼마죠? 70. 70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print f 이렇게 하고 너는 b야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지 않아 가면 else 또 if 그러면 너의 점수는 40점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print f 가로 열고 쌍따옴표 그러면 너는 c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죠. 나머지죠. 나머지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ELSE. 너는 그렇다면 PRINT F 가로 열고 쌍따옴표. 너는 D야 라고 하고 끝내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너가 90점 이상이니? 어 90점 이상이야. 그럼 요 밑에 거는 한다 안 한다? 아예 실행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 다음으로 또 내려와서 물어보겠죠. 이거니? 아니야. 그럼 또 내려와서 또 물어봐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어. 뭐야? D야 라고 점수를 주는 거죠. F11번 눌러서 아까 78점인가요? 짠! 78점은 여기에 들어가죠. 70점 이상이니? 어 해서 이렇게 들어가. 벌써 여기 90점 이상이니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까면은 90점 이상이 아니니까 90점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70점 이상이니 물어보면 90점 이상은 아니지만 70점 이상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를 뺐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뺐다고. 요거를 뺐어요.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빼면 여기에서 내가 70점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너는 B야 라고 출력을 했죠. 출력을 했는데도 또 물어봐요. 너가 40점보다 40점 이상이니? 또 물어봐요. 아니 나 B라고. 너 그러면 이거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니? 그러면 이거겠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F11번 아까 78점 엔터 BC 어때요? 얘는 얘도 또 하니까 얘도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C도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78점이면 얘를 출력하고 왜? 40점 이상도 되는 거잖아요. 40점 이상도 되기 때문에 78점, 40점 이상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하죠. 그래서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밑에 거는 실행하면 안 돼! 라고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ELSE 다음 여기도 ELSE 여기도 ELSE 아 여긴 아니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해 볼게요. F11번 78점 엔터 B만 나오죠.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C 자 제출하러 가볼게요. 컨트롤 V 제출 자 정답 됐습니다. 정확한 풀이 자, 이렇게 반드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시언어 기초 백제풀이 69번 가겠습니다. 69번 선택 실행 구조 평가 입력받아 다르게 출력하기 라고 되어 있네요. 평가를 입력받는 거니까 아 A, B, C, D를 입력을 받는구나. 그랬을 때 Best, Good, Run, Slow 이렇게 입력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What? 이것을 출력을 하네요. 참고로 조건 선택문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출력할 수도 있지만 뭘로?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림이 표현되어 있어요. 밑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순서도는 if문을 사용하면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죠.
그런데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는 그 값이 뭐에 따라서 1이냐, 2냐, 3이냐.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냐, 두 번째 케이스냐, 세 번째 케이스냐. 그 케이스에 따라서 바로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빠르겠죠? 그리고, 네, 요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의 문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의 문법은 스위치 정수값, 문자값이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케이스, 이게 있는 값이 A이냐? A이면 이걸 해라. 그리고 이걸 해라. 라고 계속 적어줘요. 그리고 끝나려면 다음으로 내려가지 마. 브레이크라고 해야죠. 그게 뭔 말이냐?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는 거죠. 실행하고 다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내려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더 밑, 여기 코드상으로는 어때요? 밑으로 이렇게 밑줄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마. 라고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A만 실행하고 B, C, D는 안 하고 점프해서 끝. 그리고 A가 아니야. 그러면 B를 가요. B 케이스니? 아니. C 케이스니? C 케이스야. 하고 처리하고 빠져나가요. 그런데 C도 아니야. 그러면 너는 디폴트로 이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는 뭐 있었어요? else, if, else, if, 마지막에 else가 있었죠. 위에 거 전부 다 아니면 너는 else야. 라고 하듯이 여기에서도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디폴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정수만 가능하며 라고 되어 있죠. 문자도 아스키 코드 정수 값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나요? 문자로 받아서 저장될 때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되고 그 변환된 이진수가 저장된다라고 했죠. 메모리에 저장된다. A는 65라는 거 우리 아스키 코드 값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장되기 때문에 문자 한자도 정수화 처리가 돼서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아주 중요하게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변수 하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A, B, C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int가 아니라 char. 그죠? 캐릭터형으로 받겠다. 무엇을? 우리는 저기에 C가 있네요. C가 있는데, C도 C를 받으면 좀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어떤 걸 할까요? N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N이라고 하고, SCANF. 괄호 열고 퍼센트 이번엔 C로 해야 되겠죠. 캐릭터형이니까. 그리고 앰퍼센드 N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에 요렇게. 다음에 PRINT.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출력해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라. 요렇게. 스위치 SWITCH. 그리고 괄호 열고 이제 문자죠. 문자는 어디 있어요? N에 있죠. N에 있고 괄호 열고 엔터 쳐서 자동으로 들어가 주네요. 들여쓰기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엔출 뭐 띄워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가독성 좋도록 하시면 됩니다. CASE 케이스 그 값이 뭐냐? A냐? 그런데 대문자로 받았네요. A냐? 하고 콜론 찍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콜론 찍어 주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해야 될게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PRINTF 괄호 열고 영문자만 하면 되니까 퍼센트 없이 뭐 한다고요? BEST, BEST 여기에 잘 보세요. 이런 거 놓칠 수 있거든요. 느낌표 하나 둘세 개네요. 이런 거잘 놓칩니다. 하나 둘세 개.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되겠죠. 내려가서 뭐 해야 되죠? 그렇죠. BREAK 하고 끝내주고 다음. 그렇지 않으면 CASE 그 너의 값이 b이니 그것도 대문자 b이니 이면 뭐예요? print f good 느낌표 이번에는 두 개네요. 야, 이런 거잘 놓친다니까요. 잘 봐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break 다음에 case 또뭐 있죠? 값이 c냐 대문자 c냐 그러면 print f 가로 열고 쌍따옴표 알류에 너는 달리고 있니? 라고 하는 거야. 달려, 달려! 다음 CASE D이면 뭐해라? Slowly
아주 그냥 천천히 오네. PRINTF. 뭐예요? SLOWLY. 물결. 이번에는 물결이에요. 봐, 이런 거 잘 놓친다니까요. 런하고는 또 느낌표 하나였죠. 이런 거잘 놓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여기 뭐라고 돼 있었죠? 제일 밑에? 그렇죠. default, default, default 하고 똑같이 콜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print f 괄호 열고 뭐요? what? 물음표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나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볼까요? F11번 값을 한번 해볼게요. A 복사했네요. A 엔터. 오, 베스트 나왔죠. 다시 한번 더 제출하기 전에 입력 받아요. 입력 받은 값이 문자죠. 그 값이 여기는 따옴표 하지 않습니다. 예, N 그 받은 값이 대문자 A냐라고 물어볼 때는 따옴표 하나짜리 대문자 A냐라고 물어보고 오 그래 그러면 프린터 해. 그리고 끝. 블레이크. 그러면 요 밑에 것들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다음 A니? 아니 B야. 그러면 A가 아니야. 그럼 B니? 어 B야. 그럼 프린터 해. 그리고 끝. 하니까 뭐 브레이크. 그럼 너 A니? 아니 B니? 아니 C니? 아니 D니? 아니.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어. What? 뭐라고? 아니. 여기서 마지막에 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밑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필요 없죠. 그죠? 여기도 당연히 오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니까 나오네요. AND 이렇게 블레이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됐죠? 그리고 제출해 볼게요. F11번 컨트롤 C. 아이고 아까 이제 C 한번 해보면 되겠죠. C 엔터. C인데 왜 안 돼요? 여기 뭘까요? 소문자 C에서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 소문자 대문자를 가린다라는 거 그죠? 나왔죠? 컨트롤 A, 컨트롤 C. 다시 가서 소스 제출. 제출 누르면 오 정확한 풀이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빼먹었어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빼먹었어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컨트롤 A, 컨트롤 C. 다시 제출하러 가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V 하면 여기 없어졌죠? 여기 어디 없어졌죠? 제출 하면 예, 잘못된 걸로 나오죠.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도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F11번 누르고 A 누르니까 정확하게 나왔죠. 아, 정확하네 하고 그냥 제출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살려주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컨트롤 S 해서 저장할게요. 됐죠? 자, 69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코드업 C 언어 기초 백제풀이 70번 가겠습니다. 고고고! 70번 월을 입력받아 계절을 출력하자. 설명을 보면 월 계절 이름이라고 되어 있네요. 12, 1, 2는 겨울, 3, 4, 5는 여름, 아니, 봄, 스프링, 다음에 6, 7, 8은 summer, 여름, 다음에 9, 10, 11은 fall 해서 가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을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네요. 뭐가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3, 4, 5 케이스가 3, 4, 5가 있는데 중간에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고 여기에 코드가 하나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 말은 이만큼을 통틀어서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다음에 브레이크를 만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이걸 만약 if로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3과 같으면서 or 4와 같으면서 or 5와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케이스 3, 4, 5라고만 적으면 3, 4, 5가 다 해당이 되니까 스위치 케이스 문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으로 봐도 어때요? 여기에 하나하나 각각 여기는 브레이크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밑에 코드가 없이 다 모아서 하나로 브레이크를
잡아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3도 이쪽으로 가고 4도 이쪽으로 가고 5도 이쪽으로 가서 실행해라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계속 설명드릴게요. 설명할 거 없네요. 다 됐네요. 이제 입력을 이렇게 봤는데 다시 요거 한번 보면서 요렇게 놓고 출력해야 되는 것과 코드 비교하면서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해야 되겠죠? 뭐였죠? 숫자가 들어오네요. int 숫자니까 n 입력받아야 되겠죠? scanf 가로 열고 큰따옴표하고 %d로 입력받을다 무엇을 ampersand n 하고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스위치 케이스로 넘어가면 되죠. switch 괄호 열고 a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중괄호 열고 제일 처음에 뭐예요? 케이스 case 하고 12 콜론 다음에 다시 복사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1, 2 이거는 지우네요. 1, 2 하면 프린트하면 되죠. 이제 printf 가로 열고 프린트 해라 winter 윈도우 다음에 이거 끝났으니까 break 끝.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해를 반복시키면 되겠죠. 이만큼을 그죠? 그래서 이만큼을 컨트롤 C 하고 내려와서 컨트롤 V 컨트롤 V 네 묶음이 있어야 되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숫자만 바꿔주면 되죠. 3, 4, 5 뭘로 바꿔줘요? spring, spring 다음에 여기 이제 6 들어가면 되겠나요? 예, 맞아요. 6, 7, 8 하고 summer, summer 다음에 9, 10, 11 그래서 fall, fall 그리고 끝. 여기서 디폴트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디폴트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실행. F11번. 어라? 이게 뭐죠? 입력받은 값이 D. 다음에 ampersand N으로 받아라. 그런데 여기 A가 왜 들어가 있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A를 넣었네요. N. 다시 F11번. 오, 이제 되네. 복사. 12. 맞나요? 왜? 다른 것도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다시 F11번. 이제 3. 됐죠? F11번 7 되죠. 마지막에 11 한번 넣어볼까요? 11 됐죠. 자, 이제 이 상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 입력받은 값이 n이에요. n은 int죠. 그래서 n의 값이 10이냐, 1이냐, 2냐 쭉 내려오는 거죠.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서 12, 1, 2면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프린트하고 끝.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3이냐, 4냐, 5냐 여기에 쭉 내려와서 걸려서 여기에서 실행하고 끝. 다음에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6, 7, 8이니? 아니? 아, 60, 6, 7, 8이야. 그러면 출력하고 끝. 9, 10, 11이니? 그러면 출력하고 끝.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이값 말고 나머지가 들어오면 잘못된 입력입니다.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나는 넣어주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요? default, default 하고요. printf, 가로 열고, 잘못된 입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해볼까요? F11번. 다음에 숫자를 12, 아니다. 1, 2, 3 하고 엔터 쳤어요.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제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제가 볼 때는 입력값을 테스트할 때 반드시 여기에서 월을 입력한다라고 했으니까 1부터 12만 입력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아예 체크도 안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출. 자, 정확한 풀이라고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풀이. 이거는 아예 다른 값을 입력값 자체에 1부터 12 외의 입력값은 넣지 않고 그냥 월만 정확하게 체크한 거죠. 잘못된 입력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라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70번까지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갈게요.